네,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김주영 씨와 함께하는 주민 재팬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본어 또 기대가 돼요. 어떤 걸 배울지. 요즘 가족 구성도가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혹시 주변에서 싱글맘 보신 적 저는 있으세요? 본 적이 없어요, 싱글맘은.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, 그 아무도 모른다, 혹시 기억나세요? 어린 예. 아이들끼리. 싱글맘 얘기했죠. 네, 그것도 이제 싱글맘의 아이들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, 우리나라에서도 뭐, 아주 많지는 않지만, 그래도 요즘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는 결혼을 아예 하지 않고, 아이만을 키우는 젊은 여성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. 그런 여성들을 싱글맘,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싱글맘이라고 하는데, 일본어로는 싱글마자, 싱글마더, 싱글마더. 네.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그건 뭐 부부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뭐 이혼을 한다든지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싱글마더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게 좋아서 그 삶을 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문화적인 면에서 이제 일본이 아무래도 좀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. 이런 싱글 마더에 대해서 조금은 좀 개방적인 느낌이에요. 호의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싱글 마더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뭐 싱글 마더들의 모임, 정보 제공, 육아 방법,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만큼 뭐 싱글 마더가 많다는 뜻도 될것 같고요. 예, 네. 조금 우리나라한테는 좀 약간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, 일본에서는 그게 또 문화가 이렇게 됐군요. 그러니까 뭐 누구나가 다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잖아요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나는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냥 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싱글 맘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그 예전에요. 한 TV 프로그램에 일본의 유명한 배우 겸 가수분이 이제 출연을 하셨어요. 남자분인데 이분이 이 싱글 마더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아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, 뭐 집안일도 도와주고, 또 일하고 돌아오는 엄마를 따뜻하게 맞아주기도 하고, 뭐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, 근데 그 여자분이 싱글마더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있을 거 아니에요. 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, 그죠? 근데 그 아빠 입장에서 네. 뭐 책임감 같은 거 느끼진 않을지 좀 의아하네요.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. 모를 수도 있고. 네, 그냥 뭐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해서 우리 왜 싱글즈에서도 보면 영화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나온 거 기억나세요? 영화 싱글즈. 못 봤어요, 아, 못 싱글즈. 보셨구나. 네. 싱글이 싫어서 네. 싱글즈는 안 봤어요. 그 고장진영 씨랑 그다음에 엄정화 씨가 나왔던 예, 영화인데 알아요. 거기서도 이제 싱글맘으로서 살아가는 거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. 그렇군요. 이뭐 단체들도 뭐 활동을 하고 있고 네. 그렇다고 하는데. 뭐 NGO 단체들도 이런 싱글맘을 지원하는 그런 모임 같은 걸 많이 갖고 있고요.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누구나가 다 싱글맘으로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속도위반 결혼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. 일본에서는 네키차타 개꼰. 데키차타콘이라는 말을 써요. 생겨버렸다, 결혼. 네. 그래서 이제 개꼬는 결혼이라는 거고, 데키차타라는 거는 생겨버렸다, 뭐 이렇게 돼버렸다, 뭐 이런 뜻인데, 그래서 생겨버린 결혼,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, 뭐 싱글마저, 그 싱글마저 못지않게 이 데키차타콘도 많기 때문에,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조금은 일본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좀 허용하는 분위기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뭐이 드라마도 있다고요? 데키자드 네, 데키자타 개꼰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도 있었고요. 개콘. 네. 자, 그래서 그러면은 뭐 결혼 아뭐 싱그르마사 이게 단어가 들어가겠네요. 오늘 배울 네, 단어가 맞아요. 이게 오늘 배울 말은요. 네,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싱글 마더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맘 이라는 표현은 싱그르마자라고 해요. 그래서 일본어로는 그 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우리나라의 그 THE, TH 예, 그걸 다 자라고 표현을 자 해요. 예, 그래서 뭐 아빠다 그러면 뭐 화자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뭐 더, 뭐 애플 뭐 이러면은 뭐자 앞으로 뭐 이런 자 식으로 앞으로 예, 다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싱그르마자가 점점이라는 표현은 단단 단단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요.
오くなっています. 오くなっています. 네, 그래서 오이라고 하는 게 많다라는 거고요. 나っている라고 하는 게 뭐뭐 되어가고 있다, 뭐뭐해지고 있다라는 조사 표현인데 그걸 합쳐서 단단 오くなっています라고 해서 싱글마자가 단단 오くなっていま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싱글마자가 단단 오くなっています. 네, 오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. 제가 뭐 좀 합니다. 네. 네, 뭐 쓸 일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그 일본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참 뭐 좋은 쪽으로도 뭐 볼 수 있겠지만 요즘 뭐 관계 없는 얘기지만 동성연애 같은 것도 뭐 어느 나라에서는 인정을 하는 나라도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지금까지 금기시되었던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변화가 있긴 한데. 또 이 좀 보수적인 분들의 또 어떤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참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. 참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튼. 네, 일단 뭐 가족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화목한 모습 그리고 좀 편안한 모습으로 있어야 또 그 구성하는 사회가 좀 안정된 모습을 좀 이루는 경향이 있으니까요. 그렇죠. 또 아이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하면 학교에서 왜 나는 아빠가 없어라고 질문을 어느 날 한다면 어떻게 또 대답을 할지 저는 좀 약간은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게 또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또 뭐 그건 인정을 해줘야겠죠. 네. 자,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. 어떤 노래 들을까요? 나사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. 에이브릴 라빈의 걸프렌드 신청해 주셨습니다. 네,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.